오늘 리뷰할 항목은요, 13,400, 13,500, 13,700입니다. 기존에 13,700K와 13,600K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제품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품은 인텍 앤 컴퍼니에서 구매를 했고요. 네, 이거 사는 겁니다. 패키징은 딱히 크게 바뀐 점 없는데, K 버전은 이 기본 쿨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얇았는데, 요 노멀 버전들은 보시면은 이 패키지 안에 기본 쿨러가 들어있어요. 다만 이 기본 쿨러가 있어봤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전력 소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i7은 기본 쿨러 사용이 불가능할 거고, i5도 상위 제품군들은 전력 소비량이 좀 되더라고요. 요거까지는 아마 사용이 불가능하고, 요건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뭐 여튼 그거야 자세한 리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논 K 버전 13세대 프로세서 리뷰입니다. 지금 13600K, 13700K, 13900K만 나와서 다소 CPU 가격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죠. 제가 준비한 CPU는 13400, 13500, 13700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럴 거야. 송조님, 12100 다음으로 나올 13100은 어디감? 이거 12100하고 근본적 차이가 없음. 그래서 사실 리뷰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12100의 클럭이 조금 오른 버전입니다. 그냥 12100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서 뺐고, 13900은 왜 뺐냐면은, 이거 꽤나 가격이 13700K, KF랑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안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뺐습니다. 이두 가지는. 특히 제가 12900팔때 생각해보면, 12900 노멀은 두세 개 팔았나? 12900K는 꽤 많이 팔았거든요. 몇십 단 이상 판것 같은데, 진짜 이 노멀 900시리즈 사신 분 매우 드물어서 그냥 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Z70 어로스 엘리트 조금 고급 보드를 써서 성능 저하가 생기지 않게 테스트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저 13700K 비교 대상군으로 썼는 걔가 수냉 빼고는 성능자가 생기기 때문에 걔는 수냉을 쓰고, 나머지는 공랭은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AG620이라고 불리는 4, 5만원 사이에 공랭 상급 쿨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오버클럭 하지 않고 테스트를 했는데요. 근데 왜 5600이에요? 여러분, JEDEC 표준 메모리 5600짜리 나온 거 아세요? 하이닉스 메모리 5600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 팀그룹이든 하이닉스든 이 표준 메모리 5600짜리를 쓸 거라 생각하고 그걸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아, 참고로 이 표준 메모리라는 거는 그냥 보드에 꽂기만 하면 5600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 13세대는 이5600 표준 메모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CPU이기 때문에 이걸로 테스트하는 게현 시점에서는 좀 맞다 생각해서 사용했으니, 너무 심한 뭐 아니 뭐 오버클럭도 안 해보고 아니 뭐4800 메모리가 더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이거 위주로 쓰실 테니까요. 그리고 뭐4800 메모리 쓴다고 한들 요새 보드 프리셋을 5600 못 찍는 것도 아니에요. 아, 참고로 추가로 정보를 드리자면, 12세대도 제가 790 보드에 5600그 JEDEC 표준 메모리 꽂으니까 바로 그냥 5600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비교 대상군은 뭐 썼는데요, 12600K, 13600K, 13700K를 썼습니다. 요걸 썼는 이유가, 일단 얘네들이 K 버전보다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K 버전하고 성능 차이가 별로 없어야 살만한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K 버전 3개를 준비해서 비교 대상군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기반에 대해서 설명은 마무리 짓고, 직접 표를 보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죠. 우선 QHD 해상도에서 4080을 갤럭시 SG 넣고 그래픽 드라이버 527 버전으로 돌린 겁니다. 게임은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3개랑 그리고 테스트하기 정말 좋은 벤치 오차가 적은 게임 7개, 고사양 게임 집어넣고 총 10종 게임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 i7군부터 보자면은, 13700K와 13700 노멀은 프레임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뭐 평균 프레임도 비슷비슷하고요. 최소 프레임은 차이가 좀 나는 게임들 있지만 그래도 고사양 게임으로 가면 최소 프레임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맞죠? 뭐 4프레임 뭐 2프레임 아니면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 나면은 이건 절대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나마 배그에서나 이제 프레임 차이가 조금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최소 프레임이. 자, 그렇게 봤을 때 최소 프레임, 노후 1% 평균이 139대 144로 겨우 5프레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거의 150프레임 가까이 나오는데 5프레임이면은 사실 인간이 체감이 안 되는 영역이고 충분히 둘다144 모니터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QHD 144 모니터 쓰는데. 거기에다가 고사양 게임 평균 프레임 보면 163.1 대 163.1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뭐 짜고 친 고스트처럼. 짜고 친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10종 게임 평균을 봐도 1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디 그뿐입니까? 멀티 성능하고 싱글 성능도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싱글 성능은 그나마 부스터 클럭이 확실히 싱글 부스터가 K버전이 높기 때문에 그래 요만큼도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어. 근데 이 멀티 성능은 진짜 미미하게 차이 나거든요. 3만 점대 2만 9천 점. 12,600 점대 12,100 점. 진짜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두 제품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 클럭만 살짝 13700이 처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미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력 소비량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158W 대 144W입니다. 총 14W 차이 나는데요. CPU 패키지 전력이니까 CPU 전체 사용량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13700 노멀이 작업용으로 공랭 가능할까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AG620 써봤는데 100도 찍고 클럭도 미미하게 처집니다. 뭐, 0.1 이렇게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제품은 권장 쿨러는 똑같은 수냉 쿨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작업을 하신다면.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나 성능이나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700K 대신 13700 노멀이 꽤나 싸게 나온다면은 사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2만, 3만 차이 난다 그러면은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5만원, 7만원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하면은 좀 싸게 13700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은 i5 기반을 한번 봅시다. 13600K와 13500, 13400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기 전에 여러분이 살짝 알아두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제가 일단 12600K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2600K는 레벨2 캐시 6 곱하기 1.25입니다. 자, 기억해 두십시오. 1.25죠. 그리고 6P 플러스 4E죠. 그러니까 P코어 6개, 그리고 스몰코어 4개입니다. 뭐 효율 코어라 근데 그냥 스몰 코어지 저성능 코어. 자, 그럼 13400은요? 13400도 보면은 1.25에 6 플러스 4입니다. 예, 이거는 사실상 12600하고 13400은 12600K랑 13400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13500은 좀 다를까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어가 8개로 4개나 더 추가됐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6 곱하기 1.25인 건 똑같아요. 물론 뒤에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앞에 P코에 붙어있는 L2 캐시는 여전히 1.25라는 거죠. 이거 왜 자꾸 강조하는데요? 자, 13500까지 그래요. 13600도 똑같습니다. 근데 13600K만 달라요. 600K는 2죠. P코 하나당 붙어있는 L2 캐시가 2메가입니다. 요게 어떤 차이로 느껴지느냐? 여러분 직접 보시죠. 일단 롤 최소 프레임 차이 좀 나죠. 170, 140, 139. 로스트아크 189, 83. 배그는 109, 107, 101로 생각보다 차이가 좀 덜한데 보더랜드 109, 96, 86. 거의 뭐 10씩 뚝뚝뚝 떨어지죠. 이런 고사양 게임 메트로 엑스더스에서도 몇 프레임 처지는 게 보일 수 있고요. 포르자에서도 처지고 뭐 그냥 CPU 등급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i7이랑 상향이 다르죠? 예. i7은 분명히 서로 비슷한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i5는 그냥 한 등급 내려갈 만큼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13600K랑 13500의 격차가 평균 프레임이 대략 10프레임 이상. 맞죠? 여기는 10프레임 정도, 여기 10프레임 살짝 넘는 수준. 최소 프레임이 11프레임 정도 차이 나는데요. i7하고 i5끼리도 그 정도 차이 나요. 맞죠? 아니, 똑같은 K버전끼리 비교해봐도 10프레임 차이고, 여기는 5프레임 차이고,
최소 프레임이 17 차이입니다. i5가 거의 CPU 한 등급 차이 나는 만큼 게임 프레임이 처집니다. 논 K 프로세서는 K 버전에 비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13,000, 13,500, 13,400, 얘들은 엘더레이크 기반이에요. 12,600K랑 똑같이. 그리고 13,600K만 랩터레이크입니다. 얘는 기반 자체가 랩터레이크라서 캐시 구조가 랩터레이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애들하고 여기 애들하고는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도 뭐 멀티 성능은 큰 폭으로 증가하긴 했거든요. 시네벤치 기지판을 봤을 때꽤 증가했어요. 그래, 멀티 성능은 좋아졌는데, 근데 게이밍 성능은 결국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11세대 논케이 제가 리뷰했는 건데요. 12600K라고 12400하고 게이밍 성능 차이 얼마 안 나요. 얼마 안 납니다. 얼마 안 나죠. 고사양 게임 기준으로 보면은 고작 얼마입니까? 1프레임 차이고, 저사양 게임 포함해야 8프레임 차이 납니다. 맞죠? 그래서 12600K 대신 예산이 부족하면은 그냥 12400 넣고 게이밍 CPU로 쓰는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얘네 뭐 얼마 차이 안 난다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자, 13400하고 13500이 12600K랑 비슷한데, 지금 수치를 딱 봤을 때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최소 프레임 평균이나 평균 프레임 평균이나 비슷한데, 이거랑 12400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QHD에서 4070Ti나 4080급 여러분 그래픽카드 쓰겠다면 일단 13600K를 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2600K나 13400이나 13500 이런 애들은 분명히 다소 떨어집니다. 다소 떨어져요. 13600K와 동등한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있어요. i7과 i5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논케이 프로세서를 고성능 게이밍 그래픽 카드에 꽂아 쓰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봐요. 손님,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제 지금 가성비 좋아 보이는 40만원짜리 6700XT 아니면 뭐 60만원 주고 3060Ti 이런 거에 물려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13500이나 13400 쓸만한가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6700XT 요새 좀 이거 좀 나가길래 이거랑 FHD 해상도요 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i7하고 i5 한번 볼게요. 13700이랑 13600K랑 네, 얼마 차이 안 나요. 평균 프레임 막 이거는 1프레임도 차이 안 나고, 뭐 10종 게임 해야 3프레임 정도 차이 나고, 최소 프레임도 와, 3프레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여러분 체감 못할 거예요. 그래서 13600K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13600K랑 13500은 어떨까요? 아, 차이가 좀 있네요. 차이 좀 있어. 여기는 3프레임인데 여기는 10프레임 차이 나죠. 여기 10프레임 차이 납니다. 10프레임 차이 나고, 평균 프레임도 10종 게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 차이가 좀 큽니다.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에이, 저사양 게임이나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를 할까봐 자세히 보자면, 13600, 13500. 자, 롤. 아, 롤 프레임 막 최소 60 차이 나죠. 꽤 큽니다. 로스트아크. 최소 한 7프레임 차이 나네요. 아, 엄청 큰건 아닌데, 평균도 뭐, 13프레임 차이 나고, 최소도 7프레임 차이 나면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배그는 별 차이가 없네요. 웃기게도. 배그는 별 차이가 없는데, 보드랜드. 고사양 게임인데 거의 최소 프레임 10프레임 차이 나죠. 평균 프레임도 한 5프레임까지고. 메탈 엑스오덴스는 비슷하고, 포르자도 비슷한데, 상부지 토탈에서 또한 최소 프레임 10% 차이 납니다. 10% 이상 차이 납니다. 섀도우 툰레이더도 미묘하게 차이는 나고, 디비전에서도 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사양 게임이라고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캐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싶은 게임들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상부지 토탈러라든지, 아니면 뭐 보더랜드라든지, 이런 고사양 게임도 생각보다 프레임 격차, 디비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각보다 프레임 격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6700XT 쓰는데도 13600K와 13500은 동등한 레벨이 아니라는 거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픽카드 한 등급 정도 차이 날 만큼 가격 차이가 나면은 13600K가 별 메리트는 없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13600KF하고 13600 노멀이나 13500 노멀은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 쿨러 등급도 비슷하니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여유가 있다면 13600K 가는 거 6700XT에도 의미가 있어요. 3060Ti에도 의미 있을 거고 3070에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 막 강력하게 13600K를 가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이런 저렴한 비교적 사실 40만짜리 저렴한 거 맞잖아요. 이거 제일 싼거 38만짜리 있던데. 이런 저렴한 그래픽 카드에서도 CPU 등급에 대한 격차는 있더라. 다만 i7과 i5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고 i5 엘더레이크 기반으로 나오는 애들이랑 그리고 레트레이크로 나온 거랑은 성능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여기 밑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12600K, 13400, 13500, 12400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70 정도 간다고 하면은 제가 늘 아, 그래도 뭐 13600K 아니면 적어도 12600K 레모버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3070이나 3060Ti 수준도 고사양 게임에서도 프레임 차이가 좀 벌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CPU 한 단계 올리는 게 극하 한 단계 올릴 만큼 비용이 들지 않는 이상은 CPU도 올려주시는 게 좋다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뭐 여러분이 3060부터 뭐, 6700, 6700XT, 3060Ti, 3070 요 정도 쓴다 그러면은, i7까지는 갈 의미가 없다라는 걸또볼 수가 있었네요. 이 i7은 좀 오반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리고 권장 쿨러를 그 표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AG620. 이게 그 공랭 상급 쿨러거든요? 뭐, 한 5만원? 5만원 정도 합니다. 48,000원, 5만원 요 사이 정도 하는데 요거 썼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i7은 작업을 못 버텨요. 100도 찍고 이제 클럭 떨어지는 걸 봤어요. 13600K는 아싸싸게 버텼습니다. 아싸싸게. 쿨러 정말 좋은 거 쓰시면은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저거 이상급, 그러니까 RC1800이라든지 어쌔신 3, 뭐 D15 이런 애들 있잖아요. 트윈타워형 좀 비싼 애들, 공랭 상급에 부른 애들 그런 거 쓰신다면 아싸세 버팁니다. 케이스도 쿨링 좋은 거 쓰신다면. 그리고 13500이나 13400 같은 경우는, 13400은 기쿨 써도 됩니다. 이거 75W밖에 안 쓰기 때문에 기쿨러도 커버돼. 13400은 좋죠? 기쿨러 커버됩니다. 그리고 13500은 기쿨러는 커버 안 돼. 127W라서요. 저거는 팔라딘 400 정도 쓰시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13600K 가는 것보다는 비교적 쿨러 값을 싸게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13400의 게임 성능이 12400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에 12400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순수 게이밍을 생각하신다면 13400 가는 게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작업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이 코어가 4개 추가되었기 때문에 거의 12600K와 동등한 작업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 더 적은 전력에 다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할 수 있겠죠. 뭐 순수 게이밍은 그냥 5600이나 아니면은 11400 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12600K는 전력 소비량이 100이었죠. 얘도 어땠어요? 팔라딘 400으로 아싸싸이 커버됐죠. 얘가 아싸싸이 커버되니까 사실 13500은 팔라딘 400으로 썼을 때 커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할수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로는, 12600하고, 13500하고, 사실 팔라딘은 커버되긴 돼요. 13세대가 대체적으로 발열 해소가 12세대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별로 바뀐 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그래가지고, 요 놈들은 이제 쿨러 좀 싸게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올코어 부스터 클럭, 따로 이렇게 옆에 표기해뒀으니까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더 정리를 드리자면, 게이밍, 13700과 13700K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1%. 13700 노멀과 13600K 차이는 제법 있습니다. 4%. 그럼 13700K와 13600K는 5%가 차이 나겠죠. 그리고 13600K와 13500, 한 단계 차이인데 매우 큽니다. 8% 차이입니다. 이거는 13600을 가져와도 K랑 비교하면은 17% 차이 날 겁니다. 그리고 13500하고 400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엄청 크진 않은데 그냥 제법 있음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왜? 4080 성능이 너무 좋아서요.
12600K와 13500은 성능이 거의 흡사합니다. 얘네들이 기반이 똑같고, 이코어만 13500에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흡사했습니다. 게임 성능 기준으로. 프레치로 봤을 때, 13700이나 13700 노멀, 13600K 얘네들 격차는 거의 없었어요. 그 6700X급 정도로 봤을 때, 이건 3060Ti급입니다. 혹은 3070, 그 사이에요. 근데 13500, 13400이나 12600K는 요 애들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13600K가 게이밍 CPU라는 CPU로는 좋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롤 배그 빼고 차이 별로 없다고 프레치드에서는 빠닥빠닥 우기실까봐 제가 최소 1% 프레임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표기해뒀습니다. 13600K와 13400의 1% 프레임 격차는 무려 10% 가까이 납니다. 13500하고 13600K 비교해도 7%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13600K가 훨씬 부드러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요 테스트 결과는 표 설명이 끝나고 난데 뒤에 쿠키 영상을 붙여 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제 결론은 있습니다. 그럼 성준님, 13400, 13500 이런 거별 메리트 없네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초기 가격이 별로 싸지 않다는 거 이미 들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13600K 쓰시거나 아니면 12400F로 싸게 가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뻥튀기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중간에 애들이 돈더 줘봤자 그만한 효율이 없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게이밍 CPU 쓰고 싶으면 13600K 정도 가시고요. 그냥 적당히 가성비 있게 짜겠다면 12400F로 종결이 될것 같아요.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3400이나 13500의 가격이 12400과 많이 들러붙게 된다면 그때쯤 돼서야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추가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그럼 저 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Hey kid, don't ever let them get inside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ick you while you're down. They wanna rise up while you drown. They wanna fill your head with doubt. They're silently scared that you'll figure it out. I'll make it look like I'm losing. Won't bother hiding my bruises. And when they finally think you're wounded, then it's your chance to be ruthless.